서울시청 지하에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숨은 공간 찾기.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2013년 개관한 시민청의 상징인 시민소통의 플랫폼 여보세요?입니다. 네, 이제 서울시청 안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1946년 8월 15일 첫 설립된 서울시청은요, 현재 서울시장, 네, 그리고 3부시장, 7실, 5본부, 8국, 41개 사업소, 32개 직속기관,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행정을 총괄 운영합니다. 2012년 8월 지하 5층, 지상 13층, 연면적 9,788제곱미터 서울시청 신청사가 완공됐는데요. 자, 서울시를 대표하는 수돗물 아리수 한번 먹어볼까요? 2014년 서울시 내 지하 정수로와 옥상 물탱크 24,000개 전면 철거, 노후 급수관 모두 전면 교체. 와, 깨끗하고 신선한 서울시의 아리수. 아우, 깨끗해. 네, 자, 이렇게 서울시청 안에는 곳곳에 아리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청 신청사 전체 공간 중에 31%에서 34% 정도는 이렇게 문화정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시청 건물은요,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2012년 10월 26일 개관해서 활용 중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1394년에 조선 태조 3년에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천도했는데, 와, 세종 10년 1428년에는요 서울시 인구가 10만 3328명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는요 2021년 기준 서울시 인구 954만 2384명이라고 하니까, 와, 90배 정도가 뛰었네요. 그쵸? 네, 자, 이렇게 서울시청 안에는요, 네, 곳곳에 아주 볼거리들이 많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아, 진짜 궁금한 거. 네,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에는요, 오, 고려시대 조선시대 무기 제조 공장인 군기시, 아, 군기시 관청, 네, 있었다네요. 오, 안에 한번 둘러볼까요? 2008년 서울시 청사 지을 때 발견했다고 하는데,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됐다고 합니다. 와, 여기가 옛날엔 완전, 네, 멋진 곳이었군요. 빵빵! 서울시청 지하에는요, 네, 곳곳에 재밌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 수돗물인 아리수의 비타민C를 퐁당 상큼하고 시원하게 깨끗하게 잘 마셨습니다. 3분 꿀팁 정보, 구독은 필수,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